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날 또 새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은 시편 3편과 함께 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며 압살롬을 피해 다니며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렇게 자기가 아들을 피해서 이 도망 다녀야만 되는 정말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되자 또 잠잠해 있었던 또 주변의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다윗을 비난하고 또 조롱하고 또 다윗을 욕하는 이런 정말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다윗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 두 가지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잃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어요. 평안. 8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편과 4편은 모두 이게 둘 다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시편 3편은 이 아침의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편 3편에 보면 6절에 보면 아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잠에서 깨어나 고백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이 시편 3편은 아침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시편 4편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녁의 시편 이렇게 이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의 순간에 이 다윗이 얼마나 그 믿음이 굳건하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먹는 것과 자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 문제가 있으면 입맛을 다 잃습니다. 입맛도 잃게 되고 또 조금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이 입맛도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먹는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더 괴로운 것은 이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죠. 많은 고민과 걱정, 번뇌, 염려, 또 때로는 막 분노 뭐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잘 자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윗은 압살롬과 그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좋은 호텔에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들에서 또 이 밤에는 이렇게 경계를 쓰면서 또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또 언제 이 압살롬의 반란군이 자신들을 해하려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잠을 잘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한 잠자리도 없었죠. 또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편안히 누워 자고 깬다.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결코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 안에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이 정말 편안한 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우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정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믿음 잃지 마시고 이 평안함 잃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다윗이 잃지 않았던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다윗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오히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분노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었죠.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힘든 일이 있거나 낙심되는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서의 기쁨은 사실은 너무나도 이렇게 금방금방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이죠.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정말 샘솟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샘솟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렵고 기가 막힌 사건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도 더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더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큰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두 가지예요. 의의 제사를 드려라. 또 하나는 여호와를 의뢰해라.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겠다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입니까? 의의 예배. 여기서 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또 나를 실망시키는, 또 나를 이렇게 낙심시키는 어떤 그런 상황이나 순간이 닥쳐와도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겠다. 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결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욥처럼, 욥이 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환난 속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갔어요. 의의 예배, 온전한 삶의 예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귀한 그 고백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를 맺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다윗이 드렸던 이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도 이런 다윗이 붙들고 살아갔던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이런 귀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 평안 가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특별히 또 새로운 또 변이가 또 발견되고 또 유행하고 있어서 많이 걱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해결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 개인의 신앙 또 중보기도 특별히 우리 문장로님께서는 아주 건강하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명랑 권사의 남편분 위해서도 또 우리 집에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이렇게 오늘도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